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 1주년이야. 잊어버린 것 같아서 내일 줄까 하다가 아까 통화할 때 깜빡 잊고 말 못한 게 있어서. 뭔데? 사랑해. 나도. 약은? 먹었어. 사귀자고요. 우리 헤어지자.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야.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라서 말 안 했어. 이사 가려고 한 것도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런 거고.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유미야. 근데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어. 유미야, 나도 사랑해. 너랑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가지 마. 유미야, 이대로 가지 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응? 유미야, 일단 집에 들어가자. 가서 밥이야.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만나더라도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널 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유바비는 정말 특별했다. 나를 가장 설레게 했던, 꿈에 그리던 그런 사람이었다. 잡힐 듯말 찾아낸 녹아 내리면 아이 아픈 미소 전부 당신 못해 애타는 맘만 거짓내